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다리던 입문용 드론인 C플라이의 4세대 제품인 Faith2 4K Pro 드론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으로 285불짜리 하나로 한 37만원 정도 되는 제품을 200불, 한 26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언박싱을 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입니다. 가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드론하고 조종기, 배터리, 그리고 충전용 밸런스 차저가 들어가 있고 장애물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 핸드폰용 케이블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중문하고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자세한 사용 방법을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의 정면이고요. 왼쪽 측면,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고 아래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접었을 때는 가로세로 높이가 17.9, 10.1 그리고 10.7cm 정도가 되고요. 펼치게 되면 가로세로 높이가 19.1, 26.2, 10.7cm입니다. 무게는 562g으로 드론 4종 면허가 필요하고요. 카메라는 3축 짐벌의 엄브렐라 A12, 소니 2.3분의 1인치 시모스가 탑재되었습니다. DJI의 미니2 이미지 센서와 동일한 사이즈인데요. 1.3분의 1인치 시모스 1200만 화소 영상 샘플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분의 1인치와 1.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의 차이에서 오는 선회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20만원에서 30만원 드론의 영상에서는 보지 못하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JI 미니2 정도의 영상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미니2에서는 사진 촬영 시 로우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지만 Faith2 4K Pro에서는 로우나 DNG 모두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입문용 드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보통 입문용 드론의 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 때문에 화질이 좋지 못했는데 이 Faith2 Pro 드론은 2.3분의 1인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화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의 비행과 짐벌 조작 시 미세 조작이 지원되지 않았는데요. Faith2 4K Pro 같은 경우에는 DJI 미니급의 미세 조정을 지원했습니다. 짐벌과 비행 조작을 매우 세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DJI 미니 시리즈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249g의 가벼운 무게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 때 비행이 불가능했다는 점인데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562g의 방콕 레벨이 6레벨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를 이런 식으로 빼게 되고요. 11.4V, 3셀, 3100mAh로 32분 비행이 가능합니다. 드론의 상단에 탈착식 레이저 장애물 센서가 있는데요. 장애물 센서를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게 되면 540도 각도에서 최대 탐지 인식거리는 20m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인식이 되면 속도에 따라서 정지거리가 달라지게 되고요. 노멀 모드 초당 10m 정도에서만 장애물 탐지기니 활성화됩니다. 하단에는 라이트와 광학비행 옵티컬 플로우 모드를 지원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조종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왼쪽 측면, 오른쪽, 밑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충전 단자이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와이파이 방식으로 휴대폰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케이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케이블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잡이는 밑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빠지는 방식입니다. 전파 방해가 없는 개활지 기준에서 최대 송수신 거리는 6km고요. 오른쪽 상단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깊게 눌러주게 되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는 펑션 키로 카메라의 줌 버튼이고요. 왼쪽에는 자동 이착륙 버튼과 스포츠 모드와 노멀 모드로 비행 속도를 변경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쪽 버튼은 길게 누르면 리턴 투 홈이 작동이 되고 짧게 누르면 드론 비행이 정지하게 됩니다. 카메라와 동영상을 촬영하는 버튼이 위치해 있고 여기는 짐벌의 각도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위치해 있습니다. 드론의 우측에는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는 포트가 있습니다. 32기가에서 128기가의 메모리를 지원을 합니다. 모터는 1806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모터의 파워는 1700kV입니다. 방풍 레벨은 6레벨이고 스펙에는 없지만 대략 1806 모터인 경우에는 대체로 최대 시간당 45km의 비행 속도와 초당 4m의 상승 속도, 그리고 초당 3m의 하강 속도를 가집니다. 우선 핸드폰을 조종기에 거치를 해줍니다. 밑에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케이블을 연결을 해줍니다. 미리 다운받았던 Faith2라는 앱을 조종기의 전원 버튼을 켜줍니다. 드론 짐벌 커버는 반드시 전원을 켜기 전에 빼주셔야지만 됩니다. 아니면 이 모터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론의 암을 펼쳐주시고 평평한 곳에 둔 다음 전원 버튼을 삐 소리가 나게 되면 이렇게 Start Flying 이라는 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눌러주게 돼요. 그러면 화면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설정을 보게 되면 제일 상단에 있는 건 비기너 모드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비기너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비행거리가 100m, 그리고 높이는 50m, 그리고 리턴 투 홈 고도는 30m로 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 리밋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최대 상승 고도는 150에 리턴 투 홈은 30m, 그리고 아까 거리 같은 게 빠지게 되는데 이거는 뭐 최대 6km까지는 비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500m 가시거리 내 비행만 됩니다. 스피드 모드는 이 물리 버튼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스포츠로 놓으면 이렇게 스포츠로 바뀌게 되고 노멀이면 노멀로 바뀌게 되고, 이 센서 칼리브레이션이 있어요.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은 비행 전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눌러주게 되면은 칼리브레이팅 이라는 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평으로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또 돌리려고 하면 수직으로 칼리브레이션 석세스라고 뜨는데 OK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짐벌이 만약에 삐딱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장애물 탐지 기능을 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짐벌의 휠 민감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모드 변경이 됩니다. 모드 1하고 모드 2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디폴트는 모드 2이고요. 모드 1으로 변경할 때는 이 조종기 전원 버튼을 켜기 전에 오른쪽 스틱을 내린 상태에서 동영상 버튼 얘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게 되면 모드 1으로 변경이 되니까 헬기나 비행기 같은 거 오래 하신 분들, 모드 1 쓰시는 분은 이렇게 모드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론에 이제 언락을 하는 방법은 이 평평한 곳에 놓고 칼리브레이션이 끝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조종기 스틱을 각각 7시, 5시 방향으로 밀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얘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쪽 자동 이륙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드론이 1.2m 정도의 높이로 자동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착륙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 조종 스틱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을 위한 조종 방법이나 촬영 방법에 대한 영상도 따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보면요, 2년 전 리뷰했던 페이스2 모델도 당시에는 이거 좋은데? 중급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드론이었습니다. 4세대인 페이스2 4K 프로에서는 소니 2.3분의 1인치 시모스가 탑재가 되면서 영상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졌고요. 특히 입문용 드론과 중급용 드론 차이 중에는 짐벌의 틸트 다운하고 틸트 업시의 진동 제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격에 비해서 영상 품질과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장애물 센서가 탑재가 되면서 초기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렴하게 드론의 조종 방법을 익히고 촬영하는 법 등을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장애물 센서를 빼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드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중급 기체 성능을 경험하고 조종 연습을 하기에 좋아졌다는 점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DJI의 퀵 시작 기능이 있기는 한데 피사체 기반이 아니라 GPS 기반이라서 피사체 추적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DJI의 퀵 시작 기능은 피사체 기반이어서 잘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러 파일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용으로 사용하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러 파일로 후보정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입문용 드론을 사용한다라기보다는 매빅 3 정도를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러 파일로 귀찮아서 작업을 후보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맥센스 하기는 합니다. 이 제품의 경쟁 드론은 아마도 DJI의 미니2 SE 정도가 될 텐데요. DJI 미니2 SE 같은 경우에는 45만원입니다. 프로모션 가격은 현재 20만원 정도로 저렴하지만 정상 가격으로 올라가게 된 경우에는 8만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미니2 SE는 2.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에 2.7K 영상을 지원을 하고 249g의 가벼운 무게 때문에 방풍 레벨이 5등급에 10km 정도의 송수신 거리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이 Faith2 Pro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의 2.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고 4K에 30프레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무게가 562g이기 때문에 방풍 레벨은 6등급으로 어느 정도의 강한 바람에서도 비행이 가능하고요. 송수신 거리는 6km 정도가 되게 됩니다. DJI의 퀵샷 같이 피사체 인식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자동 촬영 시에 매끄럽지 않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프로모션 가격이 26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2 SE보다는 당연히 Faith2 Pro를 선택할 것 같고요. 프로모션이 끝난다라고 하면 8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비행의 가중치에 따라서 알맞은 드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비행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한 드론이기는 합니다.